경기도 양주 시니어 클럽이 2023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가졌습니다.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. 정은성 기자입니다. 양주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양주 시니어 클럽이 지난 2일 양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3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약 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각 기관의 격려와 축하를 받았습니다. 양주 시니어클럽의 생명으로서 노인들이 더 선택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할 거고 어르신들이 모든 지식과 경륜을 다 합쳐가지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저는 노력할 것이고 노력하겠습니다.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일자리 선서를 시작으로 공익활동형, 사회서비스형, 시장형의 일자리 21개 사업단 소속으로 올 한 해 1,331명의 어르신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. 2023년 문을 연 양주 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대규모 인원의 노인 일자리 참여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현실, 고령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.